변화율, 넓이의 변화율, 부피의 변화율은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뭐 하자? 미분하자가 포인트였어요. 자,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2cm인 정육각형이 있다. 여러분, 정육각형은요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대각선을 이으면 이것들이 전부 다 정삼각형. 정삼각형, 정삼각형. 몇 개? 그렇죠. 6개입니다. 꼭 아셔야 돼요. 이 정육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가 매초 4cm의 비율로 늘어난다, 커진다. 그러면 한 변의 길이, 한 변의 길이가 6이 되는 순간, 여러분, 한 변의 길이는요, 보세요. 처음에 2였는데요. 1초 후에는, 이게 1초 후에는 2 더하기 4. 왜? 초당 4의 비율로 늘어나니까. 2초 후에는요. 2초 후에는 2 더하기 8. 3초 후에는 2 더하기 12.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. 그럼 이걸 식으로 어떻게 씁니까? 네.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A는 처음의 길이가 2였는데 초당 얼마씩? 4씩 뭐 한다? 늘어난다. 초당 4t. 초당 4씩 늘어난다. 플러스.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2 더하기 4t입니다. 그러면 처음엔 2였는데 이게 2가 아니라 나중에 얼마가 된다고요? A가 된다고. 이렇게 A로 바뀐 거예요. 이 바뀐 걸 어떻게 표현한 거냐? 수학적으로 2 더하기 4t로 표현한 겁니다. 그렇다면 정육각형 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죠? 넓이. 정육각형의 넓이 S는, 스퀘어 S는 4분의 루트 3 A제곱. 이게 뭐예요? 정삼각형 넓이죠. 정삼각형 넓이가 몇 개 있다고요? 6개가 있다고요. 우와, 그러면 2,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3 루트 3. 2예요, 2. 곱하기, 잘 보세요, 여러분. A 대신에 무엇을 쓰겠습니까? 그렇죠. 4t 플러스 2 제곱을 쓸 겁니다. 자, 계산할게요. 2분의 3 루트 3. 전개합니다. 전개할게요. 16t 제곱 더하기 16t 더하기 4. 그러면 2 약분시키면 2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? 3 루트 3에 2가 들어가니까 8t의 제곱.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. 정확히 얘기하면 2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분의 1을 곱하니까 8t 제곱 더하기 8t 플러스 2. 이게 우리가 구한 넓이예요. 그럼 넓이의 변화율 어떨 때? A가 6이 될 때. 여러분, A가 6이 된다는 말은 T가 얼마가 된다는 말이에요? 그렇죠. 1초 후에 넓이의 변화를 구해라. 자, 이 상태에서 넓이 미분합니다. 누구에 관해서요? 그렇죠. 시간에 관해서 이 안쪽을 미분하세요. 16T 더하기 8 이렇게 됩니다. 맞나요? 그러면 이 T에다 얼마 대입하라고요? 그렇죠. 1. 1초 후의 변화율이니까 1 대입하면 1초 후 동그라미가 안 그려지네요. 넓이의 변화율. 이게 문제가 요구한 거니까 넓이의 변화율은 얼마예요? 1 대입하면 24. 24 곱하기 3 하니까 72 루트 3.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 나누기 초. 이렇게 나옵니다. 요 내용 이해하십니까? 어떻게? 넓이의 변화율. 아, 넓이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, 나타낸 후에 미분을 하자.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였어요. 여기 이 부분. 이렇게 나타내도록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문제. 우리 23번. 서수령. 자, 함수 fx 서수령이라고 뭐 달라질 건 없는데 여러분들 이런